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임상 일상을 신청했다라는 뉴스가 지난주 금요시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은요, HM15275인데요. 이대열 중에 미국의 FDA도 이 임상 일상을 신청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는요, HOP 프로젝트, 한미약품이 제시한 전주기 비만 관리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약물이기도 한데요. 한미약품 측에서는 세 가지 양리작용 활용으로 효력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치료제 한계 극복에도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KCGI 운용 측에서 고려아연이 배당을 높여도 신사업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고려아연 주총에 앞서서 KCGI 측에서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공개 반대한 바 있습니다. 주주 제한 등의 본격적인 참전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앞서서 KCGI 측에서는 고려아연이 신주 발행 외국 합작 법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KCGI 측에서는 이미 ROE가 낮아져서 주주 가치에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ISS 측에서 장윤아 포스코홀딩스 회장 후보에 대해서 찬성을 권고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ISS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이기도 한데요. 투자자 70% 이상이 ISS 유료 보고서를 참조할 만큼 일단 증권 업계에서는 입김이 큰 단체이기도 합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장윤아 회장 후보에 대해서 찬성을 이렇게 권고를 한 건데요. 포스코홀딩스는 3월 21일에 전기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측에서는 앞서서 포스코 측에서 차기 회장 인선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기여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핸드 코퍼레이션 측에서 1776억 원의 규모에 대해서 수주 공시를 지난주 금요일 장 이후에 내놨습니다. 현대차 트르키에와의 자동차 휠 공시였는데요. 1776억 원 규모였고요. 이는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22.8%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신흥시장 성장에 힘입어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매출 절반이 현대차와 기아에서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 관련된 공시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업계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